이렇게 놓고 하시면 돼. 네. 페이스북에 라이브 기능 있는 거 아시죠? 라이브. 그냥 저는 페이스북으로 그냥 이렇게 해버렸어요. 하반 애들 수업할 때 애들이 나중에 중독이 돼요. 그래서 찍는지 안 찍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애들이 페북사가 돼버린 거야, 하반 애들이. 제가 패친이 한 5,000명 가까이 되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애들이 여기에 찍히면 이제 스타 된다고 날로 먹었어요. 하반 수업을 애들 두렵지 않게 한 거죠. 간단합니다. 그냥 여기 이런 거 이거 어디서 사요? 이런 정보 저한테 질문 얼마든지 하세요. 제가 기종 딱 해서 안내해. 그러려고 단톡방 만들었어요. 예. 이거 막상 또 살려면 이게 높이도 맞아야 되고 또 안정성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거 하나에 다. 오늘은 그런 깨알 팁을 나누는 시간 할 겁니다. 거창한 얘기 안 해. 그리고 장 회사님한테 양해를 구했는데 가서 선생님들께서 체력이 탁 떨어지지 않으시면 그냥 연강으로 해서 80분 정도, 80분 해서 하고 근데 점점 힘들어 보이신다 그러면 중간에 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선생님들 들어오실 때 보니까 아직 기운이 좀 있으신가요? 지금 이맘때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옛날 같으면 에어컨을 잘 안 틀어줘가지고 그냥 막 애들이 악을 쓰는 시기잖아요. 끈끈하고. 근데 요즘 에어컨 비교적 잘 틀어주나요? 네. 네, 요즘은 뭐 애들이 추워가지고. 제가 선생님들 저는 정말 가반 속을 날로 먹었거든요. 저는 날로 먹는 걸 좋아해요. 그때 날로 어떻게 해서 날로 먹었는지 알려드리고 그리고 슬라이드가 17장밖에 안 돼요. 30-40분이면 끝나.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선생님들께서 이 무더운 여름에 여기까지 이 피곤한 시간 마의 시간 아니에요? 5시부터 7시 마의 시간이 남자 선생님 같은 건 가서 막걸리 한잔 할 시간이고 여기는 몇잔잔 할 시간인데 응당치 못한 투자인데 내가 본전을 펴주실 수 있도록 이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30-40분만에 끝내고 제가 손님들 편안하게 질문하실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그냥 빡빡 질문하세요. 그래서 얻어가실 거 충분히 얻어가시게 해드릴게요. 또 단독방을 열었어도 이제 막상 질문하기 좀 못한 게 있다고 대면에서는 질문이 돼도 거의 또 한 가지 다 제가 질문할 기회 드릴 거니까 질문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연계다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이 팩트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마 선생님 학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이런 통계가 그러니까 복지 대상 수급자 차상 이 비율이 이 전교생의 1,500명이니까 14%에 불과한데 하반 애들을 실력한 방법 이건 뭐라고 짓거나 뭐든 상관없지 학생 부진학생이 우리 40%가 수급자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 선생님들 그 통계 내보셨나요? 아마 선생님 학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 전에 제가 면목고등학교 있을 때도 저와 비슷한 경우를 보냈어요. 근데 제가 볼 저는 이제 오지랖 대마왕이에요. 학교에서 복지사나 선생님을 하고 상담 선생님하고 무척 친해요. 왜냐? 하반을 맡으려면 그분들하고 정말 그 끈끈한 관계가 있어야 돼요. 왜? 그분들이 다 그 손님이죠. 정서인공검사 고위험군에는 그죠? 상담 선생님이겠죠? 그 다음에 복지 대상에서. 근데 제가 복지 선생님께서 고민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복지 대상에서 이 복지실을 잘 안 와. 왜? 낙인 찍히. 안 오더라고.
그래서 복지 선생님은 얘들을 어떻게든 지원을 해주고 싶고 먹을 것도 주고 싶고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싶은데 얘들 입을 봐야 뽕을 따지 안 오는 거야. 근데 비율이 이렇게 정도 되면 여기에 답이 나와. 뭐냐, 그 애들 복지 대상 아이의 1 플러스 1이란 룰이 있습니다. 복지 대상은. 자, 1 플러스 1 룰이 뭔지 맞추시면 제가 산 책 중에 한 권을 선물로 드릴게요. 뭘까요? 네. 복지하고 일반 학생 어, 정답. 아, 비슷했네. 아, 99% 맞추셨어. 네, 가져가세요. 워크스루. 방역수칙 지켜서 이렇게 줘요. 고맙습니다. 지원을 할 때 수급 대상 학생이 아니더라도 1 플러스 1이에요. 수급 대상 학생이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을 한 명 끼워서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그러니까 한 명이 있으면 그 아이의 플러스 1을 해서 프로그램 B를 지급하고 또 간식비도 지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착안을 한 거죠. 그래서 40% 아니에요. 그럼 뭐 하반 애들 다 굳이 묶을 필요는 없고 1 플러스 1이니까 하반 학생이 지금 수업하시면 지금 몇 명 되나요? 선생님 몇? 아직 하시는 거 안 하고. 아직 아니었어요? 아주 쉽게 하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애들이 하도 안 와가지고 저는 단톡방으로 그냥 해버렸어요. 그런 방법도 제 그래서 그 이름하여 우리 영어 교과 교실이 있어서 그것을 복지실화한 거예요. 여기 이름을 그 애들이 싫어할까봐 애들에게 유혹적인 이름을 모닝 북카페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학력 향상반 그래도 기분 나빠. 애들은 그러니까 안 와. 그래서 그냥 모닝 북카페다. 그래서 애들이 그냥 여기 그 교과실에 책 좀 갖다 놓고 그 영어 책 갖다 놓고 그 외면상으로는 이제 애들이 와서 책을 읽는 거야. 그렇게 모양새는 그렇게 꾸몄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께서 아침에 또 방과 후에 애들 오라 그러면 잘 와요 안 와요? 입을 봐야 뽕을 탈 텐데 이분들이 오지라. 아, 근데 사실은 방과 후에 애들 오라는 거 네 글자로 무슨 행위다? 가혹행위. 애들이 저희 반에 꼴찌, 거의 꼴찌 아들 녀석이 시험 끝나는 날, 시험 마지막 날 교실에 갔더니 시험지 꾸기더니 에이 시험 끝났어 막 울으려고 그래. 왜 울으려고 그랬을까요? 네. 일찍 갈 수 없어서 그치. 내일부터 정상으로 가져가세요. 애들이 그래서 짜증납니다. 6교시, 7교시도 짜증나는데 거기에다가 반가워 보충을 해? 이건 가혹행위다. 그래서 그걸 뚫고 나간 것이 바로 모닝 북카페. 또 아침 영어반 이래도 안 돼. 또 뭐 무슨 규정이 많니 이렇게. 아침엔 또 뭘 하면 안 된대.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냄새 다 빼고 그냥 모닝 북카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 저러 이제 애들 오라고 해서 그냥 영어 시간, 정규 수업 시간에 니네 아침에 그냥 와. 선생님이 간식 준비해 놓게 그냥 이런 거예요. 모닝 북카페야. 이렇게 주시면 복지 선생님께서 사주신 거예요. 이거 무슨 반? 베이글, 그거 우유. 우유는 이건 집사람이 초등교사라 협찬반입니다. 애들이 우유를 안 먹어가지고 아니 이렇게 다 사는 방법.
그리고 애들이 겨울에 찬바람 불면 제일 좋아하는 건 팥 버시기. 팥초코 제일 좋아해. 아침에 팥초코. 여름에는 뭐 의외로 애들은 커피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네. 그리고서 다만 애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제가 선생님들 그 그림사전이라는 거 받으셨어요. 그림 이거 뭐?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 애들을 저는 가만 애들이 선생님들이 지금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어려워하는 유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ADHD 나대는 애들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하나는 이제 무기력해 보이는 애들 때문에 나대는 애들은 좀 이따 설명드리고 무기력해 보이는 애들에 대해서 제가 결정적으로 이 아이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얘는 수업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던데요. 그러니까 가만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독특하게 딴짓도 안 해. 가만 좀 시원한 거예요. 담임한테 가서 교무실에 가서 선생님 안개가 없던데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선생님께서 딱 한마디 하셨어. 600명 중에 597등이에요. 그 한마디 하시고 읽으시더라고. 아, 다 알아들었죠? 근데 우연히 이 아이 옆을 지나가다 책상에 연습장이 펼쳐져 있는 걸 봤어요. 잠깐 봐도 될까? 네, 봤어요. 연습장에 만화가 가득해요. 제가 근데 얘가 실력이 보통이 넘는 게 만화 잘 그리는 애하고 못 그리는 애하고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게 눈이에요. 못 그리는 애들은 눈이 다 똑같아요. 근데 얘 보세요. 여기 지금 3번에 그 커피를 떨어뜨리는 드랍. 그래서 눈 모양이 다르죠. 선생님들이 퀸을 보고 많이 놀랐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얘는 보통 실력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제가 안배야 너 교과서에 있는 영어 단어를 그림으로 좀 그려주겠니? 그 다음날로 그려온 거야. 얘가 제 인생을 바꾼 거야. 제가 지금 이 퇴임을 하고 나서 여기 광주에 와서 강의를 해. 오후 5시 넘어서 얘 때문에 별 덕분이야. 얘가 이걸 그려와서 제가 놀래가지고 화이트로 단어를 치고 밑줄을 그었어요. 그리고 애들 나눠줘서 얘들아 좋은 이 작품인데 한번 봐라. 풀라고 안 했어. 그냥 봐라. 그래서 사도 잘 그려서. 제가 그 전까지 고등학교에 있다가 사립고등학교에 있다가 중학교도 갔고 조심하셔야 돼. 고등학교에 있다가 중학교 오시면 큰일 나. 제가 막 입술이 거의 몇 개월을 부르트고 다녔는데 걔들이 이걸 다 풀고 있는 거야. 이 감동이 얘네들에게 이런 면이 있었냐. 그러면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 그래서 아 내가 여태까지 숙제를 잘못 냈구나. 그때부터 외지 말고 빽빽이 쓰지 말고 표현해라고 그려라고 그러는 거야. 그때 하반에서 막 작품이 쏟아지는 거예요. 저는 굳이 하반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남자라는 이유로 생활지도를 맡았는데 생활지도를 하려면 정서적으로 어려운 애들을 뒷받침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가 있어야 돼요? 하반에 다 있어요. 이게 내가 자발적으로 하반을 맡고 고생하면서 네. 그래서 이제 표현하다, 외지 말고 표현해라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해별 숙제들이 나오고 나중에는
너들이 재밌으면 하더라. 그거를 그 선생님들이 이 무기력하다는 건 이제 오늘 연수 이후로 지워버리자. 무기력한 거는 내 수업이지 아이들이 아니야. 애들 심지어는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축구부 제 말이에요. 영어 시간에만 앉아는 거 아세요? 아니, 뭔 소리야 그건. 그럼 졸려서 자느냐가 골라서 잔다는 뜻이야? 그럼요. 헐, 그걸 퇴임 앞두고서 알았어요. 애들은 아침에 가서 시간표 보고 골라서 잔다는 거. 자, 이제부터 우리는 걱정할 일이 있다 없다. 무기력하려면 학교에 못 옵니다. 무기력을 가장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그럼 어느 시간에 잠을 자니? 내가 물었어요. 퀴즈예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초성 퀴즈. 이 수업에 답을 나온다. 어느 수업일까요? 힌트. 바퀴벌레보다 얘를 더 싫어해. 요즘 애들이 더 싫어해. 얘는 놀지도 않아. 네. 진지초. 정답입니다. 와서 책 가져가세요. 뭐 드릴까? 학급적용 책가. 네, 이게 제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책이라서 쓴 거예요. 학부모 상담 필요하죠? 그걸 썼어요. 작년에 썼어요. 학급경영? 학급경영이 날로 오는 학급경영. 저 진지 아니면 안 돼. 교사는 수업시간에 불타올라야지 학급경영에 불타올리면 안 돼. 날로 오는 학급경영. 애들이 진지충을 싫어해. 요 대목에서 오늘 큰 고민을 좀 갖고 가시는 선생님들 계실 거예요. 왜? 교사 중에 MBTI에 I가 많아, E가 많아. I가 압도적으로 많아. 그러니까 힘들어. 진지, I가 뭐야? 성찰이잖아. 진지잖아. 근데 애들, 요즘 애들 진지를 싫어해,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지네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래요. 진지 좀, 또 절로 가. 재수없어. 이상해. 웃기죠. 그러다가 그 말을 듣고 진지충을 벗어나자. 그래서 이런 것도 준비하고 또 별짓 다 한다 진짜. 이 나이에. 응?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 다니면 수업할 때 이러고 그러니까 애들이 저를 이러고 그랬습니다. 머리를 돌아내가지고 우리들하고 참 안쓰럽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진지한 것 보다 저는 막 그 왕구 도매상을 다 그랬더니 이런 것도 있어. 아니야 조금만 딱 이미 조심이라는 거. 그건 음성 변조. 애들이 대한민국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졸는 애들 봤어요? 푹 찾아요. 어딘지 모르게 찾아요. 그러니까 그냥 깨우면 안 돼요. 이렇게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게 돼요. 옷다리 잠사람. 잠 깨울 때도 특히 남자 선생님이 여학생들 건드려서 깨우면 큰일 나. 얼마 전에 선생님 만나가 성추행으로 고소한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잠자는 애 귀에다가 확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면 눈 뜨기 전에 웃더라. 이런 문제를 쓰고 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영어에 대해서 과목이 좋으면 선생님이 좋아지나요? 선생님이 좋으면 과목이 좋아지나요? 선생님이 좋으면 과목이. 근데 막 수업에 힘들고 애들하고 싸우고 그럴 때는 자꾸
교과목에 대한 흥미를 키우려고 그래. 그거 아니거든. 인간이 애들에게 호감을 받아야 돼. 그쵸? 그러니까 애들이 나중에 이런 거를 숙제로 해놓은 거야. 재미가 들린 거야. 여기 무슨 영어 숙제? 여기 영어 단어 하나 숨어 있어요. 네, 왼쪽에부터 EXTINCTION에서 Extinction 멸종이라는 단어. 근데 이게 수행평가 5점이에요. 애들이 뭐라 그러냐. 이 수행평가 보고, 야, 저거 실화냐? 믿어주지 않아요. 이렇게. 왜? 왜 이런 수행을 할까요? 진지의 반대. 재미. 그러다가 이제 그 끝에가 다른 거예요. 그 뒷면에 교사 추천서. 고등학교 졸업생이 선생님 저 미대 안 가고 딴 데를 갔는데 아무래도 저 미대를 가야 될 것 같아요. 추천서 써주세요. 추천서 써가지고 어떤 거요? 어때요? 소견 보세요. 이게 이 아이가 수행평가를 마지막 수행평가에서 그거는 남녀평등이 다루는 주제인데 이 교과서에 없는 그림입니다. 한번 제 이 양반이 애 등에 업고 진공청소기 돌리고 얼굴이 피곤해 쩔어 있는 이런 사진, 이런 작품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내가 써주겠다. 이제 얘가 수원대 미대 6명 뽑는데 합격했어요. 이게 입학사정관의 초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나눠주면서 첫 시간에 이렇게 말해요. 얘들아, 선생님은 거기 여러분 막 전부 추천서 써줄 수 있어. 그런데 내용 잘 봐봐. 선생님의 의견 쓴 거 몇 줄이나 돼? 제 의견 몇 줄 들어가 있어요? 맨 마지막에 한 줄 딱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애들하고 같이 읽어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그러면 결국 추천서는 누가 쓰는 거야? 그렇지, 여러분 스스로가 쓰는 거야. 그러면 수행평가가 이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약한 거지. 네. 자, 그리고 또 한 장을 보시면 여기 수행평가 혹시 안 들어? 그것도 이거를 생활기록부에 별로 그대로 말만 좀 바꾸면 생활기록부에 그대로 과세특에 써주세요. 과세특 과목 세 분이면 그대로 써주시고요. 저는 애들 하반 애들도 300자 이상 다 써줍니다. 왜? 애들이 할 수 있는 건 한 그래서 제가 운 좋게 94년도에 아 시각 눈으로 공부하는 그림으로 공부하는 애들이 있구나 하는 걸 제가 94년에 발견을 해서 그래서 신이 났어.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수업을 하다가 이건 뭐 수업인지 아닌지 그냥 놀고 먹는 거야. 애들 뭐 그려라 그러고 저는 그냥 음악 듣고 있었어요. 음악 틀어놓고 같이 틀어주고 공부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워낙 고등학교에서 시작했으니까 이제 고등학교로 다시 가보자. 고등학교에서 이런 식의 수업이 되나 한번 보자. 그리고 고등학교로 다시 갔어요. 웬걸 고등학교다가 큰일 난 어느 반에 이 반은 어떻게 ADHD가 8명이 있어. 보통 2명에서 3명이 정상이거든요. 근데
당장 얘네들하고 어떻게 살지 얘네들 가만히 있질 못해. 그래서 명함, 제 명함에 명함에 돌봄 치유 교실이 있습니다. 여기. 여기서 제가 2004년도 그쯤 한 10년 뒤 제가 교지에 들어온 게 84년이고 10년 뒤에 그 그림사전을 보고 2004년쯤에 움직이지 않으면 저하하는 애들을 발견했어요. 바로 얘하고 여기 있는 얘예요. 얘는 제 앞에 있는 선생님이 저는 수준별 수업인데 그 다음번 코스에 얘네들 반을 맡게 되어 있었는데 제 바로 앞에 과학 선생님이 수업을 갔다 와서는 울상이 되어서 얘네 둘이 얼마나 수업 시간에 지각을 해야 되는지 말 지각 감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애들을 왜 제가 가르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애들은 우리 클래스에서 수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정보를 딱 입수는 했지. 그리고 저는 두 가지 하반 수업에 들어갈 때 두 가지 정보를 중요하게 수집합니다. 하나는 상담 선생님한테 가서 정서행동 고위험군 아이들. 어차피 그 아이들하고 씨름하게 되어 있거든요. 두 번째는 복지 대상 아이들, 수급 대상 아이들. 그 두 가지 학생을 명단을 딱 하고 그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합니다. 근데 바로 이 친구가 수급 학생이면서 동시에 정서 행동검사 초고 위험군입니다. 아, 그래서 전 미리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수업에 들어갔는데 와, 첫 시간부터 만나자. 이미 정보를 들을 만큼 들었는데 한 시간 내내 볼펜을 따지라 따지라 정말 환장하겠더라고. 근데 그래도 참았어. 수업 끝나고 나갈 때 그래도 내가 잘 참았다. 그리고 걔한테 한마디 물어봤어요. 뭐 혹시 너 드럼 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 내가 오. 어떻게 하셨어요, 선생님? 얘 학교 밴드의 드러머였던 거예요. 아, 교사는 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교사는 착한 거에 쓸데가 없는 거야. 영악해야 돼. 제가 주말에 국리를 한 거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 사로잡는 거예요? 제가 얘한테 야, 넌 앞으로 영어에 느닷없이 이 아이를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해. 영어 이 보컬을 만들자. 보컬. 그래서 우리 얘네들이 이 보컬이에요. 천호동 영어과 이 보컬. 그리고 얘는 드러머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말에 가서 검색해가지고 천호동 주변에 악기상을 가서 가가지고 드럼 채 두 벌을 사다가 얘를 줬어요. 근데 얘는 충분히 그 시력이 되긴 되는데 드럼이 없잖아. 근데
그래서 고민이 된 거야. 내가 이거 드론을 사야 돼 말아야 돼. 나중에 드론까지 갖다 놨어. 제가 막 이렇게 마을 교사들 연수하고 이러면서 아 제가 다쳐가지고 드럼을 못 치니까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드럼까지도 갖다 놨는데 수업 시간에 때릴 수가 있어야지. 음악실이 아닌데 너무 시끄러워요. 제가 고민 그때 선생님 팬비트를 하면 어떨까요? 팬비트? 팬비트? 팬이고 비트 박자겠는데 이 팬비트가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유행하던 트렌드예요. 명주하는 그래서 바로 이 아이가 지금 펜으로 펜비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테스터벤치. 얘는 축구부에. 얘는 원래 본권. 공부제는 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노래 가사 있는 노래를 홍세창가가 없네. 네. 그리고 보컬 홍세창가 연주입니다. 좋아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에게 우리가 평생 교직을 할 때 무기력해 보이는 애들 한편으로 또 이런 얘네들 한편으로 얘네들하고만 사귈 줄 알면 우린 정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오늘 강의 다 거의 다 끝났고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저는 옆에서 PD가 돼버립니다. 눈여겨보실 거 투자 많이 했죠? 스탠드 마이크까지 얘네들은 스타로 만들어요. 얘네들이 그전까지 나쁜 평판에 시달렸죠. 교사들이 지나가면서 토큰 흘려요. 이게 ADHD인가? 이러고 흘려요. 그 대한민국 애들이 ADHD란 말을 다 안 해요. 그냥 자존심을 확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스타가 됩니다. 그리고 나니까 제가 바쁜 거야. 왜? 계속 기둥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노래라는 거. 그래서 만든 노래로 하는 그 수업 모델이 그래서 빈칸 채워보시겠어요? 상대되는 가수는 오늘 국어 선생님도 많이 오시고 수학 선생님들도 오셨는데 저는 이제 영어과라서 서양 사람들은 도대체 이 고등학교 애들에게 적분을 어떻게 가르칠까? 근데 영어로 검색을 해보면 적분을 영어로 바꾸고 패러디 송 이렇게 검색하면 다 있어요. 이 사람들은 기본이 이 패러디 송이에요. 그리고 이게 적어도 어떤 새 단원에 들어가는데 진입하는 데 거부감을 없도록 하는 거예요. 또 수학과의 경우는 LG 사이언스 거기 들어가면 수학 노가마가 많이 있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내가 내 스타일이 아니야. 애들에게 그걸 노래시키고 옆에서 극본을 보고 녹화하고 이게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런데 그런 보물이 막 깔려있는데 내가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그러면 애들이 불행해. 선생님도 불행하고 애들이. 여기서 이렇게
예, 이분들이 천우 중에 하반이십니다. 예. 애들이 나중에 처음에 이렇게 해서 막 페이스북에 올려놓으니까 애들이 선생님 이거 모자이크 처리 좀 안 될까 이러고. 근데 제가 모자이크 프로그램이 있긴 있는데 아 그러면 안 돼. 선생은 바쁘면 안 돼. 그죠? 우울한 애들 밥 먹여야지. 그게 우리 역할이지. 선생님이 바쁘면 그런 애들 밥 먹기 싫어. 내가 무슨 의사냐? 너랑 밥 먹게? 이제는 이런 거. 그리고 이걸 대신에 제가 모자이크를 갖다 줬어요. 근데 여자애들은 당당해가지고 그 역사. 애들에게 서술형으로 발언에 알맞는 관계대명사를 수시로 넣으면 무슨 생활하는 소리 애들이 다 그래. 근데 얘들이 이걸 맞췄어. 이 녀석이 중간고사 끝나고 저한테 오더니 선생님 저 영어 점수 엄청 올랐다요. 그러는 거야. 자 그럼 그 네이스의 성적 비교하는 탭 혹시 아시나요? 그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들어갔어요. 네이스 성적 비교라는 탭이 있고 뭐라고 있더라? 비교인가? 그 네모 칸이 있어요. 여기에 뭐라고 입력을 하면 중간고사보다 지필 성적이 올라가, 지필지만, 지필 성적이 올라갈 애들이 나와요. 뭐라고 봅니까? 안 해보신 거죠? 그치? 너무너무 아깝죠. 여기서 하반 애들이 건져집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우등상 받을 가능성은 몇 프로? 0.01%야. 하반 애들이 중반에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우등상을 받아 도장상 택도 없다. 그럼 얘네들은 공교육에 들어와서 졸업하는 날까지 상자 하나도 못 받아. 근데 여기다가 이번 기말고사 끝나면 선생님들이 여기다가 플러스 1이라고 검색을 해보셔라. 플러스 1. 그러면 반별로 지필 성적이 중간고사보다 1점이라도 올라간 애들이 쪽으로 나와버려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기말고사 때 선생님이 상장을 만드셔. 어떻게 만드느냐. 아, 이건 잊어버리시면 나중에 저한테 질문하시면 돼. 단톡방에 나가지 마셔. 그냥 나한테 콕 찌르면 돼. 선생님 그때 무슨 성적 어쩌고 한 거가 뭐예요? 그럼 제가 바로 주소 보내줄 거예요. 오늘 조사가 주는 레슨으로 이렇게 같이 이 학생은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 학생은 기말고사를 열심히 준비하여 중간고사보다 10일간과 성적이 향상하였기에 이상을 수여하고 생활교 후 종합운영원에 학습태도가 좋아져 기말고사에서 중간고사보다 합격 상상한 상을 외인하라고 인정합니다. 그 내용이 14점짜리가 15점이 된 경우도 있어. 근데 그게 결정적인 계기가 되더라고요. 얘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공부와 관련해서 칭찬 들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직인까지. 직인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한글 표로 만든 거죠. 한글 표 안에다 빨간색으로 해서. 지금 그래서 제가 봤더니 16명이 성적이 올라갔어요. 자, 16명이 성적이 올라갔으면 기말고사가 난이도가 높았던 거야, 낮았던 거야? 네? 시험 문제가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시험 문제가 무슨 게 어려웠던 거지. 중간고사보다 불과 16명밖에 성적이 안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어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중에 15명이 하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 이제 하산해도 되겠다. 그래서 그 애에 제가 명퇴했어요. 이거구나. 이게 뭐야? 이거 아닌 거. 진지를 벗고 뭘 입자? 뭘 입어야 돼? 재미를 입자. 고민하는 얼굴 많다. 그리고 특히 ADHD 애들이 신체 학습자에 대한 특징이 뭐냐면 씹는 활동, 움직이는 활동이 다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가 쓰는 상품이 요거예요. 무슨 건빵? 우리 건빵. 이게 종전 지난달까지만 해도 세 봉을 묶어서 1,000원이었어. 근데 이번에 가니까 올랐어. 두 봉에 1,000원이야. 근데 이거는 골동방 장사인 것 같아. 홍보가 나오는 것 같아. ADHD 전문가들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학교 교칙이 허용한다면 수업시간에 껌을 씹도록 해주세요. 그게 왜냐? ADHD 애들은 저작, 씹는 활동조차도 뇌활동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것이 값싸기도 싸고 몇개 씹어서 먹으려고 하면 한참이 걸려. 그래서 말하고 싶어도 못해. 그런 기막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 남한테 안 뺏겨. 그 떨어져도 잘 안 부서져.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네. 써보세요. 비싼 거 주지 마시고. 쓰레기 생기는 거 주시면 담임들이 짜증나.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마지막 학습 스타일이 뭐라고 그랬죠? 마지막 애들이 진짜 전교 꼴찌를 좌우하는 애들. 걔네들이 이제 얘네들은 모자란 알파벳을 다 몰라요. 지금 여기 영어 선생님 7-8분 계시는데 알파벳 A부터 Z까지 한번 써보게 하세요. 꼭 수학에서 구두 다 못 외우는 애들 있는 것처럼 영어에도 알파벳 A부터 Z까지 다 못 외우는 애들 꼭 있어요. 그런 애들은 수업을 거부하게 돼 있어요. 지금 아인슈타인이 와가지고 상대성이론을 여러분들 5시부터 7시까지 특강을 한다 해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눈 뜨고 자야지. 방법이 그뿐이 없잖아. 물리 선생님도 아인슈타인의 강의를 이해하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애들이 모자가 들으니까 저항합니다. 왜냐하면 뇌가 작게 해주거든. 그 자기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수업에 지나를 해요. 악을 쓰고. 그래서 어느 날 그 두 여학생, 공포의 그 여학생 둘인데 걔네 둘이 교실에 제가
저는 영어와 관련된 건 다 교실에 갖다 놨는데 이렇게 볼록 스틱 하나 있었어요. 스틱. 선생님 이거 갖고 놀아도 돼요? 아유 너는 이 연구를 한다고 영어로 논대는데 기껏 니네 다 갖고 놀아라 그랬더니 둘이서 뭘 끙끙 하더니 교과서에 어느 한쪽에 나오는 세 단어를 이렇게 붙이고 그것보다 단어 뜻을 쓴 거예요. 아, 또 충격에 빠졌어. 얘네들이 300명 중에 300, 299등, 300등이거든요. 이게 뭐야 도대체. 아, 얘네들은 영아기에 발달했던 손가락이 아직도 발달해요. 그래서 촉각학습자라는 것이 있다는 걸 나중에 책을 보고서 알았지만 나중에 이거는 이거 제가 만든 도표예요. 나중에 이 시각학습스타일이라는 말을 쓴 학자가 있고 근데 저는 이걸 2017년인가 16년인가 그래서 그 이후로 스티커도 학습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손끝이 제 나이들을 위해서 무엇도 좋겠다. 바로 손님들 받으신 거. 네, 이게 이름 뭐예요? 스크래치 페이퍼. 스크래치. 요거는 어떻게 쓰시냐면, 이제 수학에서 한 단원에 새로운 개념이 나오는 거. 다른 리듬견, 삼각견, 뭐 이렇게 나오면, 요거를 요렇게 표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반에 재밌는 거 이게 삑사리가 난다든지 슥 이렇게 망가질 수 있잖아. 그걸 안 나게 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니 상당한 상황. 그래서 이거 지금 수업할 때 그냥 찍어서 화면에 올리고 애들한테 반지 다 옛날에 어느 선생님은 여름에 파리채 게임을 씁니다. 선생님이 1인간 생각해? 그럼 먼저 치는 거에게 건반 하나 씁니다. 여름에. 근데 애들 그런 다칠까봐 좀 그거 레이저 포인터로 쏴도 돼요. 무궁무진한 거예요. 선생님은 이렇게 깨고 그리고 여기 수학성들 이게 또 진짜 하반에들 영어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그 애당초 사실 중학교 2학년 수학만 돼도 사실 방정식 이 정도 되면 보통 이 어느 정도 지능이 돼야 풀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안 되는 애들한테는 그냥 친숙하게라도 이름별 삼각형 찾아서 색칠이라도 해놓고 이렇게 해서 친숙하게는 해주시고 도형 같은 건 친숙하게 해주시고 근데 이게 제가 팁이에요. 이 서양 사람들은 컬러링이 분명한 학습 수단입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이렇게 검색하시면 돼요. 영어 단어 플러스 컬러링 이렇게 검색하시면 가령 원뿔 또 색칠을 파반 애들은 색칠이라고 해서 이게 원뿔이라는 건 알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원뿔 플러스 컬러링 하면 안 나와. 뭐라고 해야 돼요? 원뿔을 영어로 바꿔서 컬러링 하게 되면 원뿔 도형의 색칠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런 이 숙제는 뭐에 좋은 숙제냐? 여름방학 숙제로 딱이지. 지금 그래서 여름방학 숙제를 제가 안내를 해드리면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우리가 2학기 수업을 날로 먹는 방법이에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 교과서를 2학기 중간고사 시험권까지 두 나눠. 그러니까 2학기 첫 쪽이 100쪽이야. 그러면 각반의 1번은 100쪽, 각반의 2번은
101쪽 각반의 3번을 한쪽씩 두쪽씩 분양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칼라링 되는 단어들을 구글에서 이렇게 칼라링해서 검색해. 그래가지고 그걸 선생님한테 압축해서 보내줘. 선생님이 바쁘면 돼, 안 돼? 안 돼. 선생님은 뭐 하는 사람이야? 디자이너야. 기획하는 사람. 그렇게 칼라링해서 검색해가지고 선생님은 방학 때 그 슬슬 받으셔가지고 네. 2학기 때 학습지 만들어서 그렇게. 그러면 상반이나 중반 애들은 이게 학습의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하반 애들한테 왜냐? 호감을 받아. 좋아하죠. 도형이 좋아하죠. 수학이 좋아하죠. 피타고라스의 정리? 애들이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렇게 검색하고 칼라링 하면 나와요. 제가 약속할 수 있어요. 왜냐? 이 사람들은 그것을 학습의 수단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그래서 이제 오늘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건 하반 애들 수업을 할 때는 고른 공부 쓰자. 자, 이거를 이게 45분을 쉬어줘야지 하반은. 네. 마지막 5분은 음악감상 시간입니다. 각 분야에 10분 정도는 하자. 그러면 단원의 내용에 대해서 10분 이상 설명하면 되는데 피타고라스 정리를 10분 이상 설명하시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가혹해지는 그 다음에 뭐 그려보게 하고 그 다음에 색칠도 해보게 하고 또 스크래치 페이퍼에다가 표현도 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들이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남자들은 이걸 꾸며놨기 때문에 등장하는데 10분이 걸려가지고 이거는 파티 안경 이렇게 검색하시면 돼요. 파티 안경. 네, 파티 안경 이렇게 검색하시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애들 조그만 종이 하나 있죠? 네. 조그만 종이. 조그만 종이는 요거는 요거는 영어 숙제가 아니라 실은 미술 숙제였어요. 제가 하도 미술을 이렇게 영어를 그림을 가지고 하니까 미술 선생님께서 2학년 애들 전문교사님 데리고 이거 5장씩 그려라 했어요. 그래서 진짜 이만큼을 저를 주셨어요. 저는 그거 스캔해가지고 영어 수업 시간에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애들이 역시 마찬가지. 이것이 단어 외인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줬다 이거 뭐라고 호감을 줍니다. 아, 영어 단어? 재밌는 거야. 호감을 주고. 선생님께서 하셔도 좋고, 그래서 예시작으로 제가 하나씩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첫 시간, 이제 애들을, 하반 애들을 조용히 시키는 기가 막힌 방법은 뭐냐? 신청음악 받아서 틀어주시는 거예요. 여기 제가 학급별로 재생 능력을 재생공부를 만드네요. 2학년 5단계 수준별 수업이라서 아 이게 3월에 받은 신청음악이라서 고민이 나오는데 이게 올해 틀어주실 때도 선생님 좋아하는 음악이 아니고 애들 신청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가 쭉 있어서
지난번에 누구까지 들어오는 이연창이 그러면 애들이 자기가 신청 한 저는 한 곡씩 한두 곡씩 신청하게 했고 자기가 신청한 노래가 들려줄 때 애들은 다른 애들이 떠들지 못해요. 아, 그래. 넌 그렇게 조용히 나중에는 애들이 선생님 진도 빨리라 하고 노래 들어요 이러구나. 자, 오늘 주된 내용이 아이들은 아이들의 열린 문이 따로 있다, 학습 스타일이 따로 있다, 그래서 그것을 골고루 재단소를 하자는 질문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질문을 받도록 무엇이든 질문을 주세요. 당장에 어려운 것. 아, 그리고 뭐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그냥 방학, 저는 기말고사 끝나고 방학 과제 연습을 했습니다. 방학 과제 몇 가지를 또 선택, 지금 보시는 거, 여기 보시면, 벌써 몇 가지 받으셨어요. 스크래치 페이퍼 받으셨죠? 그 다음에 이거 카드 받으셨죠? 이거 다 숙제예요. 숙제 가능한 거죠? 그림 사전 할 수 있죠? 또 컬러링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골라서 너희들이 원하는 거 해라. 그리고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그냥 하지 말고 신청만 받아서 선착순으로 틀어주면서 그래, 그럼 숙제 연습해볼까? 예시 보여주시고 숙제 연습 숙제를 하잖아요. 또 휴대폰도 그날은 휴대폰 애들 갖고 와서 칼날 검색하는 거예요. 너 몇 쪽 연습해서 손해가지고 단톡방에 올려줘. 그래서 방학 전에 충분히 연습하고 그리고 그거를 다 어디다가 생활력도 과세트에다 적어주시면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저는 적어도 300자 이상 다 써줬었는데 한 소주는 잘했다 못했다 그렇게 하셔서 방학에 들어가시면 2학기 때 대답해서 제가 그 그림사전을 이 그림사전 축제를 이걸 합쳐 여름방학 축제를 이걸 했잖아요. 그렇게 몇 쪽 그렇게 해라 축제 내니까 개학하고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완전 뭐 학습지가 날로 먹는 거야. 내가 말한 근데 애들은 검색하면서 보고 그리면서 그 개념을 스스로 온몸으로 다 느껴버렸어. 그래서 날로 먹는 조사가 됐고 여기 지금 2022년도에 방주에 올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네, 상주만. 영어는 애들만. 왜 수학을 안 그러고 영어는 그 영어만 있어요? 거의 지금 영어 전형 강사를 그때 이명박 정도 뽑았잖아요. 그분들을 최고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분들이 나가지 않는 한 그냥 그분들을 고용하려고 그래서 수준별 이동적으로 영어과는 아직도 조금 하고 있어요. 저희는 글자를 하다가 네. 안 하는 게 대세일 거예요. 질문하셨으니까 상품을 드릴게요. 어떤 안경 드릴까요? 맞아요? 네. 그렇죠? 아, 신난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질문하시면 안경 드릴게요. 아, 그럼 또 쑥스러워서 안 드릴게요. 자, 질문. 네. 질문입니다. 네. 연수 소감 후 맨 밑에 제 아이디를 쓰라는 말씀이신가요? 아, 이미 제가 카톡방에 초대해서 앉으셔도 돼요. 아,
네. 저는 카톡방에 초대가 안 됐는데요. 아, 그래요? 어? 자, 그럼 여기다 써주세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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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받으세요. 응? 아, 그랬어? 아, 맞다, 맞다. 안 됐지. 제가 초대할게요. 네, 그러면 우리 강의 소감 이렇게 적어주시면 네. 뭐요? 네? 네? 아, 그때 네, 그때. 자, 상품 드릴게요. 네. 그때. 네. 네. 그 애들이 너무 불쌍해서 네. 허리 두기가 안 돼 하더라고요, 저는. 아, 네. 그거 진짜 재밌으시죠. 복지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마음을 아. 너무 줘서 네.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렇게 아. 어떻게 할까요? 아. 아, 그런데 저도 3교시, 4교시 아까 말했던 시험 마지막 날 에이 시험 끝났어 했던 애가 사실은 3교시, 4교시에 나왔는데 제가 그 아이를 이해하기 도대체 3교시, 4교시에 나온 이유는 뭘까? 제가 늦게 오는 날 집에 가봤어요. 가정반으로 학교 가라 학교 가봤는데 반지하에 어둡진 친구만 집에 정말 사는데 무기력하더라고. 엄마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이혼해서 나가시고 아빠는 교도소가 계시고 형은 군대가 있고 자기 혼자 살아나가는데 너무너무 짜증나고 힘들어하더라고. 어쩔 수가 없더라고. 가난은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밥이나 가끔 사줘. 그냥 밥이나 먹자. 그리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가 3교시에 나오나 4교시에 나와도 제가 뭐라고 안 해줘. 먹고 살자고 열심히 먹고 살자고 학교 나오는데 그게 좀 그거 문제지.
조사는 상처받는 직업인 것 같아요. 이걸 죄송한데 이건 슬픔으로 못 뜨잖아요. 우연히 득템을 한 거라 구할 수가 없어. 질문 또. 아, 제가 단톡방으로 애들하고 그 학습부인 수업을 이제 하고 학교에서도 그러는데 애들을 모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단톡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학습을 그 퀴즐렛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퀴즐렛이라는 화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그 짝짓기 게임이 있어요. 몇 초 만에 하는가 그런 게 있는데 애들한테 그걸 해가지고 붐이 일었어요. 애들 영어 단어부터 해서 또 수학에서도 강한 셀칭 1등급 삼각형하고 도형하고 고르는 걸로 하게 되면 그래가지고 1학기 동안 마지막 해에 1학기 동안 그걸 했는데 그걸 가지고 선생님들 그 단톡방의 내용을 텍스트로 내보내는 거 아세요? 아시는 분 단톡방의 내용을 거기 맨 오른쪽에 3자 누르고 들어가면 설정에 내보내기 기능이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거 출력해서 출력해서 한글에 붙여놓고 출력해서 끝냈어요. 나 보충수업 했잖아요. 과연 그것도 비대면으로 수시로 했잖아. 모범 사례라. 그러니까 쉽게 해서 보세요. 채팅방에 들어가셔서 어느 방이든 채팅방에 들어가셔서 채팅 내용 내보내기가 있어요. 그리고 내보내기에서 출력해서 기초학력 담당 선생님한테 출력해서 정보 사이트에다가 선택해서 그걸로 끝내버렸어요. 굉장히 쉽게 했죠? 날로 먹은 거야. 근데 뽀대는 아직 채팅한 내용이 뭐 몇십 개 되니까. 그리고 실질적이잖아요. 애들 오라 그래 막 그 순간부터 서로 지옥이야. 그 기초학습 시도할게요. 네. 동일한 주제로 공통적으로 수업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티칭해 주는 욕심도 좋습니까? 저는 애들한테 티칭을 하라고 안 하고 지금 애들한테 이런 학습 자료를 만들라고 했어요. 글씨를 또 잘 쓰는 애가 있어요. 그럼 너는 스크래치 페이퍼 담당이다. 그리고 그림을 잘 그리는 애가 뜨면 그림 일러스트레이터다. 이름은 더 잘 넣어요. 스티커 퍼즐 담당 이렇게 이름을 그리고 뽑아서 애들이 낙인간 공부 못해가지고 아침에 영어 교과실에 가서 찌질하게 공부하다 오는 애 그게 아니고 이름을 학습자료 제작단 이렇게 붙여줬어요. 그리고 위촉장도 줬어요. 진짜 공부는 지네들이 하는 거더라고. 마음이 내켰을 때 애들이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지. 유촉장 같이 읽으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은 시작. 이 학생은 수업 중 수시로 진행한 수행평가를 성취하고 수업에 수행하여 자격을 갖췄다고 인정 뒤에 청소년 영어과의 학습자료 제작단 오전팀 부분으로 입성합니다. 이렇게 그려 없다 이 뜻이. 네, 다. 애들이 얘네들이 하반 애들은 영어가 자기 반신 바뀌거든요. 근데 그것이 자기한테 들어오고 자기 삶의 일부가 되도록 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역할이에요.
보안에 집어넣기만 하면 지네들이 안 오세요. 풍덩이 쑥 이렇게 올라오고. 즐거우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소감은 여기다가 놔주시고. 아, 그래도 좋네.